구기자에 홍국을 넣어 발효시키면 몸속의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구기자의 베타인 함량이 151%가량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기름을 잘 흡수하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모나콜린 K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관 속 기름때의 분해와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홍국 발효 구기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국살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나콜린 K가 저밀도 저단백,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홍국 발효 구기자의 지방 흡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동일한 물과 기름에 홍국 발효 구기자와 계피가루, 녹차가루를 넣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 세 가지 가루 중 홍국 발효 구기자가 빠른 속도로 기름을 흡착해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홍국 발효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한 쥐에게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기자의 주요 성분인 베타인은 지방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기자의 베타인 함유량은 1g당 10.52mg으로 대표적 청혈식물인 돌 미나리와 인진 쑥에 비해 약 10배가량 높아 뛰어난 지방 흡착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선행 질환인 3대 고질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초기 선행 질환의 길목에 서 있는 세 사람이 특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친정어머니, 또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뇌경색이 있으셨어가지고 나이가 뭐 50대가 되고 급격히 살이 찌고 하니까 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절실하게 느꼈어요. 부종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손발이 제가 안 부었는데 손발이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좀 붓는 느낌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붓는 느낌이 생기는 걸 느끼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진행. 혈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주간의 도전. 2주간 매일 30분씩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홍국 발효 구기자를 매일 섭취했는데요. 과연 그들의 혈관 건강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2주간의 도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과 달리 세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인데요. 홍국 구기자를 마신 후에 훨씬 더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화장실 가는 느낌도 더 편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좀 부었던 느낌, 부종 같은 느낌이 심하진 않았지만 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항상 피곤하고 몸이 늘어져 있었는데 피로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2주 동안 잠도 잘 잤고 머리도 맑아지고 개운한 느낌 들고 변을 잘 봐서 그런지 굉장히 몸이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2주간의 건강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검사를 진행.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 김지영 씨는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규윤 씨 또한 중성지방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하며 정상 수치를 되찾은 것을 확인. 50대 오미정 씨 역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기자에 있는 베타인 외에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인 지아잔틴, 유라실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으로 인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기자의 추출물을 당뇨 유발주에게 투여한 실험에서 혈당 저하와 지질대사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와 긴 일조량,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구기자는 알이 굵고 빨간 빛을 띠며 단맛이 진해 동의보감의 대표적인 해독제로 소개될 만큼 탁월한 해독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홍국 발효 구기자는 혈관의 기름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 주는 홍국 발효 구기자,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홍국 발효 구기자는 적정량을 지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소화 기능이 유독 약한 분들은 과하게 드시는 경우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